고마워요, 이키스카. 저희 물고기랍니다. 취미로 저희 물고기 이렇게 키우고요. 이건 새끼가 많이 나면요, 손님이 네. 많이 와요. 예,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난을 또 취미로, 이렇게, 이런 걸 좋아합니다, 요거. 분재, 이런 거. 이렇게 돌, 이거. 오늘 전화가 많이 옵니다. 자, 여기는 제 입업사 이두령이, 그리고 우리 촬영할 때 여기서 식사를 하고, 주방으로 이제 쓰는 데입니다. 그래서 저는 법사라, 이렇게 막, 지정을 합니다.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, 뭐, 신작대, 뭐, 꽃종이, 뭐, 별별 거 다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이제 제가 쓰는 공간이고, 제가 이제 설경하는 쪽이고, 이렇게 이제 주방 이쪽에서 우리 식사,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뭐, 촬영할 때,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. 이렇게 동자 고무신에다가, 뭐, 이렇게 꽃 심어놓고, 자,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제가. 그래서, 이렇게 살려가지고, 이제 겨울이라, 이제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. 이쪽으로. 이렇게 조그만 것들, 이런 거 좋아하고. 자, 이런 게, 이게 천상의 계단이라고 합니다. 천상의 계단이, 이 계단으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, 천상으로 올라간다고, 이런 꽃이 좀 귀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사봐서 이렇게 기르고 있고, 여기도 제가 이런 분재를 참 좋아합니다. 이런 거. 이런 다육이를 좋아해서,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지금 겨울이라 이렇게 집 안으로 이렇게 다 들여놨고, 뭐, 이렇게, 예,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.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뭐, 그냥 기본으로, 저희 뭐, 제가 또, 저는 이제 따로, 이제, 어떻게 이시안 선생님하고는 틀리게 이제, 법당을 모셨다가 또 정리를 했어요. 너무 바빠가지고. 그래서 할머니만 이렇게 모시고 있고, 뭐, 이제, 예, 저희 할머니 그냥 항아리로만 모셔놓고, 저는 이제 그냥, 어쩌다 이제 컴퓨터 한 번씩 하고, 이렇게 이제, 이렇게 여기서 자고, 이렇게 설경 뭐, 볼 게 없습니다. 지적을 하죠. 뭐 설경이 많다 보니까, 제 방에는 뭐 별 볼 게 없어요. 여러분들 뭐 소개시켜 드릴 게 없고, 제가 설경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, 저는 거의 이쪽 방에서 거주를 많이 하고요. 예, 제 시간을 여기서 다 갖는답니다. 여러분들도, 시간 나시면은 또 이렇게 보시고, 아, 뭐가 뭐 집이 지저분하네, 뭐 어쩌네, 막 그런 말 하지 마시고, 뭐 사는 게 다 그렇죠, 뭐. 뭐 정리해도 끝도 없고, 뭐 매일 설경하고 막 늘어놓고 뭐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 사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 저기 이드름님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네, 끝. 이드름님은요 저기 밥 달라고 그러면 잘려요 여기서.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여기서 살래. 밥 먹고 이 집에서 나갈래.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이 집에서 살래. 나가기로 했어요. 저 얼마나 불쌍해요. 불쌍하죠? 세상에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